비디면 비디면 recording in progress. 해라. 수학 중간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함수 2의 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함수의 이해.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나? 다변수 함수란 무엇인가? 입니다. 함수란 무엇인가에서 함수라는 건 어떤 두 대상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도구입니다. 두 개 이상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함수는 두 대상의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집합으로 나타내는 원소들은 숫자, 실수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나? 함수의 종류에는 1대1 함수, 무리 함수, 삼각 함수, 초월 함수, 역함수, 지수 함수, n차 함수, 항등 함수 등이 있습니다. 다변수 함수란 무엇인가? 다변수 함수의 정의,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 표현은 u의 f의 x, y, z...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수 함수 y는 fx, x는 독립 변수이고 y는 정속 변수입니다. 정의역, 순서상 x, y의 집합. 치역, 정의역이 대응되는 z값의 집합입니다. 함수의 미분.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의 성질은 무엇인가? 미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1번, 미분이란 무엇인가? 미분은 미세하게 분할한다, 아주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작다, 정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작을 미,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나눌 분, 곡선을 잘게 나누어 특정 지점 또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기울기는 x증가분분의 y증가분입니다. 2번, 미분의 성질은 무엇인가? 1번, 미분 가능성. 2번, 간단한 미분 법칙. 3번, 극값과의 관계. 4번, 블록성과의 관계입니다. 1번, 미분 가능성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이다, 입니다. 그러나 연속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밑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2번, 간단한 미분 법칙. 간단한 미분 법칙에는 하회 법칙, 곱의 법칙, 몫의 법칙, 연수 법칙이 있습니다. 3번, 극값의 관계입니다. 극값이란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입니다. 미분값이 0이고 기울기가 0이고 미분에서 0이 될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집니다. 접선 기울기가 0일 때 함수값이 증가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극대값에서 왼쪽으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집니다. 극소값일 때 왼쪽으로 가면 함수값이 감소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집니다. 4번, 블록성과의 관계입니다. 함수의 블록성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으로 나뉩니다. f2'x는 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곡선 y는 fx는 아래로 블록합니다. 반대로 f2'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y는 fx는 위로 블록합니다. 3번, 미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번, 미분 가능 함수, 2번 도함수, 3번 평균 변화율입니다. 1번, 미분 가능 함수는 함수의 정의역이 한 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함수가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입니다. 꺾인 점이 있는 경우 미분 불가능합니다. 우 미분 기수와 좌 미분 계수가 같지 않으므로 x는 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미분이 불가능한 꺾인 점이 있는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2번 도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을 때 임의의 점에서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함수를 도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냥 똑같이 미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함수와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3번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가로의 변화량과 세로의 변화량의 비율입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평균 변화량은 a 더하기 h의 마이너스 A, F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입니다. 두 점의 A와 B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입니다.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함수란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이고, 삼각함수 복소수, 지수함수의 실수, 화수 부분을 독소수로 다룰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기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은 무엇인가? 삼각함수에는 주기성과 특이점, 사인, 코사인, 코시컨트, 시컨트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밑에 사인, 코사인, 시컨트, 코시컨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젠트, 콘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입니다.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습니다. 사인 함수는 정의하기 모든 실수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최댓값, 최소값은 1과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이입니다. 대칭성은 원점 대칭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주기까지 다 동일하고, 대칭성만 y축 대칭입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치역은 모든 실수이고 최댓값과 최소값은 둘다 없다입니다. 주기는 파이이고 대칭성은 원점 대칭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